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설문 3번. 먼저 위에 있는 설문 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택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재 도로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찰상 위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교통상에 있어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문제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상 위해가 있었는데 이두 번째 경찰상 위에는 바로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도로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상의 위험 발생의 문제였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상 위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이 종로 일대에 있어서의 도로 교통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경찰상 위해가 장애 발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후에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가스통에 불을 붙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문제로서 방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상 위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설문 2번에서 우리가 시위 진압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는데, 최루탄을 사용해서 시위 진압을 하고 나니까 결국 이제 시위대는 해산을 하였습니다. 이 해산 과정에서 경찰상 위해의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느 게 해소가 됐을까요? 첫 번째, 도로 교통상에 있어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가스통 폭발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경찰상 위에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찰상 위에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 경찰상 위에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차량 견인 명령에 대한 문제가 설문 3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지금 여기서 차량 견인 명령이라는 것, 차량 견인 조치는 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까? 차량 견인 조치는 사실상 그것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로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 대집행의 대상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기관이 행정 대집행으로서 자기 집행 또는 도급 계약을 통한 용역 업체에 대한 견인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제3자 집행에 대한 문제로서 행정 대집행 접근도 가능하겠는데, 여기서 행정 대집행으로서 경찰 기관이 자기 집행을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견인을 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는 도급 계약자 용역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견인토록 하고 있는 제3자 집행의 문제 둘다 아니고 무엇으로 들어간다? 정비 업체한테 명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집행의 문제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견인업체로 하여금 견인업체가 아니 죄송합니다. 견인업체가 아니라 차량 정비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견인토록 하는 명령.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차량 정비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경찰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가 된다 이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경찰상 위의 상황이 두 개가 있었는데, 도로상의 위험 문제는 제거가 됐고 도로 교통상에 있어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문제가 현재 남아 있다는 것. 그다음 이 견인 조치에 대한 문제는 행정 대집행의 문제로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3자, 비관여자,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서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점이 어디로 바뀌어 버렸다? 행정 대집행이 아니라 경찰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로 논점이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에서 병에 대한 차량 정비업소를 경영하는 병, 차량 정비업자 병에 대한 차량 견인 명령을 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적법한가?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도로교통법 34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34조에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택시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34조 위반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밑에 35조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35조에 근거해서 현재 견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밑에 2항 한번 보시게 되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1항의 경우에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현재 모두 다 지금 해산하고 없는 상태고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핵심은 바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이 부분이겠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경찰기관이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 문제가 아니고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금 주차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도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동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견인 조치를 현재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설문 3의 해결 보도록 합니다. 9페이지 보시면 택시기사 갑의 경찰 책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우시고 경찰 책임의 주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책임의 주체. 경찰 책임의 주체로 바꿔주시고 우선 현재 경찰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차량 정비업장 병이 경찰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경찰 긴급권에 대한 문제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책임자가 누군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 택시가 개인 택시의 문제인가 아니면 회사 택시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경찰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인 택시라고 한다면 현재 이 택시 운전사 간만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회사 택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택시 회사 을도 여기서 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택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인 택시냐 아니면 회사 택시냐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제점 보시게 되면요. 도로상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택시로 인해서 도로교통상의 장애, 도로교통상의 장애 밑줄 보시고요. 도로교통상에다가 위에 CF 것이고 도로상 X입니다. 도로상이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문제입니다. 교통상의 문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애 위에 CF 것이고요. 위험 X입니다. 위험 X. 이미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건 뭐랑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가스통 폭발과 관련돼서 도로상의 위험의 문제하고 도로교통상의 장애의 문제를 지금 비교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도로상의 위험의 문제는 이미 제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위해 발생에 대한 경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고 들어가서 경찰 책임의 원칙 들어가 봅니다.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설문 1번에서는 시위 진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것은 경찰상 즉시 강제고 경찰 처분이고 경찰 재량이다 이렇게 끝났었어요.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설문 2번에서는 시위 진압, 최루탄을 사용한 시위 진압의 위법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물어봤었습니다. 이때 즉시 강제의 측면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들어갔고 최루탄 사용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논의가 없었습니까?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양가로 2번에서 경찰 책임의 원칙을 보도록 합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밑줄 직접적 책임입니다. 직접적 책임.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일반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 원칙에는 소국의 원칙, 공공의 원칙, 책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중에서 세 번째 거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의의 보시게 되면 경찰 책임이라는 것은 경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건 이제 경찰 목적, 행정 목적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법률, 법률에 근거한 명령 그리고 행정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경찰 공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거의 초반부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법률이라는 것은요. 경찰 법률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한 명령은 바로 경찰 명령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 명령은 바로 법규 명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행정 행위 이게 바로 경찰 처분입니다. 법률의 근거에서도 법규명령의 근거에서도 그리고 처분의 근거에서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가 될 수 있는 바 이것을 우리가 경찰 책임이라고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종류 그 원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경찰상 위해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의 경찰 책임은 행위 책임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의 위험 상태 또는 동물의 위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찰상 위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태 책임의 문제로서 논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경찰 책임의 주체 먼저 행위 책임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책임 봐주시고
경찰상 위험으로서 도로교통상 장애가 택시기사 갑 등이 자신의 택시를 도로에 끌고 나와서 점거를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위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행위 책임, 밑줄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 측면입니다.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 이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찰 책임이 행위 책임이고 이때 논의되는 것은 행위자 책임하고 지배자 책임하고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건 뭐라고요?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경찰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포함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가 경찰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역시 행위 책임이 귀속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지배자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이 두 가지에서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택시회사 을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행위자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 인정되죠. 그 다음에 종업원인 현재 택시 운전사 갑이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 지배자 책임 인정되죠. 하지만 둘 다 뭡니까? 택시회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택시회사의 자기 책임이에요. 둘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 책임과 지배자 책임, 행위자 책임과 지배자 책임은요? 결국 하나의 선상에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선상에서.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순서대로 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지배자 책임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뭐 있어요? 여기 학설 대립이 있는 게 있죠? 행위 책임의 귀속 법리라고 해가지고 조건서라고 상당 인과관계설, 직접 원인설 이런 논의들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쪽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첫 번째 택시회사하고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렇죠? 택시회사 을의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택시회사 을, 얘가 무슨 짓을 했죠? 협상 결렬을 했어요. 협상 결렬. 만약에 협상 결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도로교통상의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서울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한 이유가 미온적 대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미온적 대응을 했어요. 미온적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논의 나온 게 바로 뭐예요? 택시 운전사 갑 등이 도로를 점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택시 운전사 갑. 택시 운전사 갑. 갑이 무엇을 했느냐? 얘가 도로 점거 행위를 했습니다. 도로 점거 행위. 결국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왔고 결국 이 도로 점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경찰상 위해입니다. 이게 바로 도로 교통상이죠. 도로 교통상에 있어서의 안전과 안전과 그리고 원활한 소통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원활한 소통의 문제에 이와 같은 경찰상 위해를 발생시켰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택시 운전사 갑이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 갑은 행위자 책임으로서의 행위 책임이 인정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추가되는 겁니까? 여기서 플러스 돼갖고 택시회사 을. 택시회사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배자 책임이 인정되죠.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한 지배자 책임이 이렇게 인정됩니다. 지배자 책임이 인정된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 택시 운전사 갑이 도로를 점거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최종적 행위, 최후적 행위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택시회사 을에 있어서의 지배자 책임,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뭘 말한 게 아니에요. 협상 결렬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택시회사 을의 어떠한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쪽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하나의 경찰상 위해를 발생시킬 때 과연 어디까지가 이와 같은 위해 발생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행위 책임의 기속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죠. 여기서 학설 대립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설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었죠.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원인설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통설적 견해는 바로 직접 원인설. 그래서 경찰법에 있어서만큼의 경찰법에 있어서의 특유의 인과관계론으로서의 직접 원인설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만 간접적 원인 제공자는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간접적 원인 제공자고 얘가 바로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데 얘가 얘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얘도 직접적 원인 제공자입니다.
얘도 직접적 원인 제공자니까 여기는 직접 원인 설에 따랐을 때 얘네 둘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행위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책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때이 측면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찰상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측면의 행위자 책임, 그다음에 내 보호감 독하에 있는 자가 경찰상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측면에 있어 지배자 책임. 이 논의는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 책임의 귀속 범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횡하고 열에 있어서 논의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개를 같이 겹쳐놓고 논의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측면 때문에 택시회사 을이 아니라 여기 측면 때문에 택시회사 을에게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 답안에서 이 논의가 나와도 됩니까? 안 나와도 됩니까?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설문 3번에서는 긴급건 발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살짝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택시회사 을이나 서울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설문에 보시게 되면 협상 결렬이란 표현이 나오고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이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잡으셔도 돼요. 잡는 순간 이거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포함돼도 되고 포함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답안에서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있고요. 공제혜택은 뭐 통째로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즉이 부분만 써주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 쓴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쓰면 좋아요. 쓰면 좋습니다. 손이 빠르신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도록 합니다. 택시 운전사 갑은 회사 택시를 도로에 끌고 나와서 점거하는 등의 34조 위반 행위를 직접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갑의 행위 책임 인정 밑줄 그시고 이건 행위자 책임이죠. 더불어서 택시회사 을 역시 자신의 보호감 독하에 있는 자 종업원 택시 운전사 갑이죠.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 책임 인정된다. 밑줄 지배자 책임 인정됩니다. 거기 있는 부분의 괄호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협상 결렬에 따른 시위 도중에 발생한 사실이라. 이 측면에서 협상 결렬의 이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위 책임의 귀속 범위에 있어서 직접 원인설에 따르게 되면 이 둘은 뭐가 된다? 간접적 원인 제공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얘기한 거가 아닙니다. 여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 상태 책임의 소재 보도록 합니다. 경찰상 위험으로서 도로교통상 장애가 도로상에 방치된 택시 차량에 의해서 밑줄 택시 차량입니다. 위험물이죠. 위험물. 그렇죠? 물건의 위험 상태 때문에 발생한 경찰상 위의 부분이 있어서 상태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경찰사랑 카페에서 경찰 책임의 원칙, 그리고 특히나 책임의 승계와 관련돼서 저한테 질문을 남기신 분이 계시던데요. 뭐 철거 명령 처분을 했는데 그때 이 건물을 양도를 했고, 근데 그것이 포괄 승계 문제였다, 상속의 문제였었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 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냥 경찰 책임의 승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지금 약간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책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법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다 뒤져서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경찰 책임 원칙 승계 이런 논의 들어가게 되면 행위 책임, 상태 책임의 측면도 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상적 경찰 책임 승계, 구체적 경찰 책임 승계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에 대한 문제까지도 전부 다 논의를 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양도의 문제인가 분할의 문제인가까지도 전부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승계 같은 논의를 할때그 순간 16개를 동시에 다 떠올려서 다 비교를 하신 다음에 그중에 이쪽이구나라는 걸 잡아내갖고 풀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다 한 시간 이상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판례가 없는 부분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판례 있는 부분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한테 포괄 승계 문제는 안 나옵니다. 분할 승계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 문제라고 하면은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고, 그다음 추상적 경찰 책임 승계 문제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선의의 양수인 보호 측면에서만 부정될 수도 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경찰 책임에 대한 얘기를 꺼내다가 약간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마음을 제가 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저만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 이런 고민은 제가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고민이지 여러분들이 하실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데만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상태 책임, 물건의 위험 상태, 동물의 위험 행위로 인해서 경찰상 위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택시 기사 값 어떻습니까? 밑줄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 따라서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하고 있죠. 그러므로 상태 책임 인정될 수 있어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 책임이라는 것은요.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먼저 1차적 상태 책임은 점유자 측면이에요. 점유자 측면. 그리고 나서 2차적 상태 책임으로서 소유자 측면을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차적으로 어떻게 점유 보조자 측면에 있어서 택시기사 갑에게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회사 을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택시회사의 상태 책임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상태 책임의 확대를 제한한 견해에 의하게 되면 택시회사의 상태 책임이 배제될 수 있겠으나 반대 견해에 따르게 되면 그렇지 않다. 이건 또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행위 책임 논의할 때도 이 얘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생략하고 이것만 얘기했어요. 역시 상태 책임에 대한 문제도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 뭐 있나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 또는 자연재해, 자연재해와 같이 비정형적 사건에 의한 상태 책임에 대한 논의죠. 비정형적 사건.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적 위험 상태, 잠재적 위험 상태의 실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상태의 실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소유권 포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소유권 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상태 책임과 관련돼서 논의될 수 있는 논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세 가지 정도 논의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로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논의가 되고 가끔 요거까지 질문이 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거의 다 논의가 안 되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건의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택시회사 의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택시기사 갑이라는 제3자가 지금 이 택시 차량을 몰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택시회사 의뢰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대를 제한하는 논의에 따르게 되면 말이죠. 확대를 제한한다. 확대에 제한하는 논의가 있고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논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 논의가 바로 박균성 교수님의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가 바로 그 물건의 객관적 외면적 상태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 책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자의 행위나 자연재해라는 것이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무과실 책임의 문제니까 있는 그대로 소유권만 인정된다면 상태 책임을 인정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게 김현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쪽 밑에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한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택시회사 의뢰 상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택시회사 의뢰 상태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논의를 여러분들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직접 원인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써시면 좋지만 지금 분량이나 지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처럼 여기서 제3자의 행위 비정형적 사건에 따른 택시회사 의뢰 상태 책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논의를 여러분들이 삭설 대립을 보여주셔도 되고 여기서 이것을 생략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공제 답안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결론만 딱 이끌어냈어요. 상태 책임 보시게 되면 우선 점유 보조자로서 택시기사 갑의 상태 책임 당연히 인정되고 확대 제한에 따르게 되면 택시회사 을의 상태 책임은 배제될 수 있지만 박균성 교수님 그것이 아니라 반대 견해 상태 책임 확대 제한 논의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인정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결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택시기사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 책임의 측면하고 그 다음에 상태 책임의 측면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차량을 끌고 나왔으니까 행위자 책임 인정되고요.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점유 보조자로서 실질적 지배권 행사했기 때문에 상태 책임도 인정되고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보감독하에 있는 자로서의 종업원 갑의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 책임으로서의 행위 책임 인정되고, 그다음 상태 책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 봐야 결론 달라지지 않아요. 갑의 경우에 있어서 경찰 책임 인정되고, 을의 경우에 있어서 경찰 책임 인정되고, 어쨌든 얘네 둘은 뭐가 된다? 경찰 책임자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저기서 동그라미든 X이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다 인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갑도 을도 모두 다 경찰 책임자는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차량 정비업자 병이 여기 개입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차량 정비업자 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차량 정비업자 병에게 지금 견인 명령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결 보시게 되면은 갑의 경우에선 행위자 책임 인정되고 실질적 지배권 상태 책임 인정되고 이중 책임자 해당한다. 택시회사 을 보감독과 있는 자에 대한 지배자 책임으로서 행위 책임 인정되고, 그다음에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상태 책임까지도 인정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있죠? OX 이 부분. 여기에 따라서 뒤에 논의가 달라지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뒤에 논의가 달라지면 여러분들 여기는 반드시 경우의 수 나눠갖고 동그라미인 경우에선 이렇게 되고 X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O든 X든 상관없이 얘가 지금 어쨌든 경찰 책임이 인정되고 병의 경찰 책임이 인정 안된데 있어서 결과를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 논의가 달라진 상황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상황이 바로 사례 18번에 있었죠. 사례 18번. 유명 가수 그 공연 불참했던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인근 상가 주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상태 책임 인정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때 공연 관람객이 나와서 그 간판을 띄어내서 바리케이트를 쳤다.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됐어요. 이때 확대 제한 논의에 따르게 되면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 부정.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태 책임 확대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인근 상가 주인도 상태 책임이 인정 이렇게 되는데 이때 경찰 책임이 무조건 인정된 사람 누구 있어요? 관람객 있잖아요. 관람객. 그렇죠? 관람객이 있으니까 관람객에다가 얘의 상태 책임을 인정시키면 다수 책임자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람객의 경찰 책임에다가 얘를 도주를 시켜요. 도주를 시키고 나서 얘의 무엇을 상태 책임을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긴급권 발동 논의로 연결돼 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이거 두 개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사례 18번에서 그랬었습니다. 그쵸? 여기서 사례 18번에서 그랬었고 이거는 나눠서 처리하는 거 어떻게? 사례 18번에서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량 정비업자 병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 넘어가 주시고 긴급권 발동과 관련된 논의는 어디 있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 18번에 있었습니다. 사례 18번 설문 3번에서 긴급권 발동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만 같이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우선 택시 견인 명령 보도록 하시게 되면 택시 견인 명령은 명령하는 거죠. 하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찰 하명입니다. 우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차량 견인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래 존재했던 경찰상 위에가 두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도로 교통상의 원활한 소통 문제 발생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견인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경찰 행정작용이라고 보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명령했으니까 경찰 하명이고, 명령적 행정이니까 경찰 처분 맞고, 그 다음에 몇조 근거했어요? 35조 2항에 근거했죠. 여기서 그 차의 주차 방법 여기 지워버리세요. 차의 주차 방법 바꾸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동시키는 거. 2항은 맞는데 그 차의 주차 방법 변경 필요한 조치 이쪽의 조치가 아닙니다. 이쪽의 조치가 아니고 이동을 시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권 발동. 이건 이제 우리가 사례 18번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긴급 상태 밑줄 그시고 경찰 긴급 상태 이게 긴급권 발동 논의의 전제예요. 우선 전제가 깔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비책임자인 지금 병이죠? 병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긴급 상태부터 먼저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긴급 상태는 첫 번째, 이미 장애 발생하기 또는, 예, 중대한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기. 그래서, 현재의 중대한 위험 또는 장애 발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디에 해당합니까? 장애 동그라미 치시고, 장애. 이미 종로 일대에 있어서의 교통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발생한 겁니다. 예, 방지의 문제,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제거의 문제로 바뀐 상태예요. 예, 장애에 해당을 하겠고. 그 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찰 긴급권 발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경찰상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경찰 기관이 자신의 고유한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두 가지 측면이 과연 성립이 되겠는가? 우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해와 그 다음 현재의 중대한 위험에서 장해는 지금 성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야 되는데, 현재 경찰 책임자는 누구누구 있죠? 택시기사 갑하고, 그 다음 택시회사 을이 있는데요. 택시회사 을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예, 항상 뭐예요? 경찰상 위에는 항상 신속하고 전국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제거해야지 전화해서 택시회사 부르고 빨리 와줘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미 해산되어 있고 택시회사는 을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해줘야 돼요? 국가기관, 경찰기관이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신의 고유한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뭐라고 했냐면, 예,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 차량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맞죠? 그죠? 긴급상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 보도록 하시게 되면, 예, 경찰 긴급권 발동에도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도 있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권 발동 논의할 때는 몇 조? 경직법 제2조 6호, 그쵸? 경찰 긴급권 발동에 있어서의 일반 조항은 뭘로 사용해요? 경직법 5조 1항 제3호, 그쵸? 5조 1항 제3호. 예, 그래서 법적 근거 논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35조를 근거로 해서 견인조치 명령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조항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금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권력적 침입적 작용, 그것도 특히나, 예,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이와 같은 경찰권 발동을 하는 것은 엄격한 법률요법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엄격한 법률요법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 개별법상 개별수권 조항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있어요. 그쵸? 밑줄 도로교통법 35조 2항, 그쵸? 35조 2항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견인 명령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 맨 끝에 그 차의 주차 방법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거기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 지워버리세요. 그 차의 주차 방법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 지워버리시고 밑으로 내려가고 우리 35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조 1항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예, 34조 위반, 밑줄 그시고, 예, 그어져 있죠? 예,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옆에다 써놓으세요. 예, 상태 책임 조항입니다. 상태 책임 조항. 상태 책임이 있는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근거예요. 옆에다가 상태 책임 조항 써놓으시고 오른쪽 화살표 하시고 나서 예,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라고 써놓으세요.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 긴급권 발동의 근거입니까? 아니죠.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하는 근거예요. 경찰 책임자예요. 그렇죠? 35조 2항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35조 2항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면 경찰서장은 1항의 경우에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죠. 누구예요? 여기다 화살표 땡겨서 경찰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예요. 그죠? 경찰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기서 밑줄 그어 있는 걸 지워버리시고 그 차의 주차 방법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곳을 밑줄, 이거 밑줄이에요.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견인이에요.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견인입니다. 지금 제가
공제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답을 쓰는 과정에서 예, 공제의 책이 지금 여기서 주차 방법 변경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제 머릿속에 잔상이 남은 상태에 답을 썼었나 봅니다. 이쪽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주차 방법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동시키는 문제예요. 이동시키는 문제. 예,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겠고 그다음 경찰 긴급권 행사 요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긴급 상태 발생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 위해 제거 기대 가능성 이건 뭐예요? 화재가 난 건물로 들어가라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폭발물 제거해라 이런 거 기대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비례 원칙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죠. 예, 경찰 목적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형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도록 합니다. 먼저 긴급 상태가 발생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소결 보시게 되면 예, 이미 도로교통상 장애가 발생했고 밑줄 장애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모두 도주하고 현장이 없는 상태로 인해서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가 없다. 거기 밑줄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X라고 해놓으세요. X.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견인 차량의 부족 밑줄 그시고 예, 화살표 땡겨서 뭐라고요? 경찰 기관의 고유한 수단 X예요. 고유한 수단 X.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번까지 봤을 때 무슨 상황이? 예, 네 번째 줄에 경찰 긴급 상태 발생 밑줄. 긴급 상태가 인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무슨 논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기대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 그러면 차량 정비업자한테 차량 좀 견인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견인하라고 한 다음에 손실보상 측면에서 비용 좀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얘한테 명령하고 견인시킨 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 물어주면 되는 거죠. 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익 형량 생각해 보시게 되면 현재 종로 일대 도로가 다 막혀 있는데 얘 돈도 줄 건데 얘의 침해되는 사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예, 별다른 불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첫 번째 긴급 상태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위해 제거에 대해서 기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익 형량에서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긴급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예, 지금 우리가 설문 3번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이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 두 가지의 경찰상 위해 상황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해산 과정에서 제거가 되었다. 가스통 폭발시키기. 현재 남아있는 것은 택시 차량이 도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따라서 예, 도로교통상의 원활한 소통의 목적, 예, 이 부분의 경찰상 위에는 여전히 있는 상태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등장을 한다. 여기서 예, 주차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 주차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뭐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견인을 시키는 문제다. 견인시키는 문제는 행정 대집행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긴급권 발동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에 설문 3번과 관련돼 갖고 이 회사 택시에 대한 문제, 예, 택시 회사 이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예,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나왔을 때 상황하고 행위자 책임하고 지배자 책임에 대한 문제 구별하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간단히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상태 책임 인정 여부 논의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상태 책임을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논의가 달라질 때는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례 18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책임자 병에 차량 견인업자 병에 대해서 경찰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와 지금 이 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중요한 논의가 아니어서 따로 학설 대립까지 보여주지는 않았다. 간단히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 19번 같이 해결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